주식 투자의 추억, 하이닉스 추억 소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다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라는 네, 점에서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적어도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에 하이닉스를 우리 누구시더라? 아까 쭉 나왔는데, 예. 90년대 입사, 퇴촌 선생님 90년대 입사하셨대요. 90년대가 아니라 90년에 입사하셨어요? 그러면 현대전자 때 입사하신 건가요? 제가 그 사이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란 이름으로. 네, 예, 예. 일단은요, 예.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나의 첫 주식 투자 계기가 되었던 종목은? 예. 여기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많은 분들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종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돈을 벌시기 시작하면서 보통 이제 재테크의 개념으로 좀 하기 시작하시지 않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97,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은행 통폐합되고 망하고 증권사 망하고 IMF 때요?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네. 한일은행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한일은행? 부산은행하고. 이게 다 나온다 봐. 부산은행하고 한국전력하고. 한국전력? 예, 네. 한국전력은 그래도 지금까지 있는 거고, 부산은행도 있긴 하는데, 한일은행이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은행으로. 그거 응답하라 해서 봤어요, 한일은행.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우증권이 없어져 버렸는데, 대우증권이 없어졌죠? 그렇죠? 대우증권이 없어졌지. 예, 그때 당시에. 미래세대우 그거 말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증권사도 통폐합이 됐는데 없어지는 있었구나. 어디에 있었지? 그때 고려증권이었나? 예, 하여튼가 옛날에 있었다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서 그쪽에다 맡기셨는데 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려증권은 그런 다음에 내가 대우증권으로 내가 옮겼구나. 고려증권은 들어봤어요. 옛날에 저 그 막 올드 배구팀도 막 고려증권이라고 아마 있었을걸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엄청 센 배구팀. 모든 거는 축구로, 모든 거는 네. 스포츠로 얘기하면 나통해. 예. 그랬는데 그쪽에서 제가 주식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감자가 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 엄마는 이걸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이거 남은 거 그냥 옮겨라. 이거 뭐 거기에 자꾸 전화 온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논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주식 투자 이제 이런 증권 방송, 케이블 방송에 들어갔는데, 막 오르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이제 감정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 현금으로 만들어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한 거지. 보람찬 보람찬 일이네요. 보람찬 게 아니라 이미 잃은 게 너무 많았어요. 거래하던 주식지에 증권사도 없어져 하던 은행도 감자하고 합병되고 난리가 나. 그랬던 시기에 제가 처음 주식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경제를 되게 별로 안 친했던 사람이라서 주식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앉아있게 됐는데 경제학을 교양을 듣기 싫어서 죽을 뻔했어요. 저도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들었던 거는 과거에 한미화품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2013년에 14년도부터 예, 뭐 기사 저 학교 다닐 때 기사 같은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막 그럴 때 한미약품 주식이 그렇게 난리라더라. 그 이후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두 종목 정도만 기억이 나고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셀트리온과 신라젠이 아주 난리였죠. 주린이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피디님이 주린이네 주린이 이랬는데 아니 그 정도면 주린이는 벗어난 거 아니에요 피디님? 지금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주린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진짜 주린이였죠. 근데 입문 초기입니다. 까마득하네요. 어떻게 하면 보나무이 늘어날까요? 옛날 친구가 LG 필립스 LCD 이거 이거 모르죠? LG 필립스 LCD 모르죠? 와 처음 듣는데요? LG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필립스라는 게 제가 아는 그 맞아요, 네덜란드의 맞아요. 필립스. 예, 아, 맞아요. 그 같이 합작했던 아. 건데 LG가 쑥 이렇게 같이 간 거고 지금 SK 브로드밴드도 상장이 되었을 때 모르죠? 예. 하나로 통신. 하나로 통신은 갔고. 알죠. 예, 그쪽으로 가고 데이콤 모르죠. 데이콤 얘기는 들어봤죠. 예. 다 상장이 되는 없어졌어. 그리고 새로운 기술 알아요? 아니, 아, 갑자기 그거는, 막 이런 게. 그거는 어디선가 뭔가 인터넷 전화로 예전에 전설처럼 들었어요. 아, 그쵸, 새로운 기술. 그렇죠. 예. 지금 솔본으로 남아있긴 한데요. 네네네. 예전에는 IT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투자사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네. 저처럼 이렇게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들리게 하는. 네, 듣게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긴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 하이닉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 예. 그래요. 하이닉스 한 번도 매매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 1. 여기 1? 네. 1번 올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 물론 안 올리셔. 물론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했지만 네. 저는 이제 그게 됐거든요. 액면 분할,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됐거든요.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되게 삼성전자가 탐났었는데 금방 액면 분할이 되니까 저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매매했던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를. 예. 그쵸, 조금 더 쉬웠죠. 이렇게 가격대가 다운이 되면서 SK하이닉스는요. 제가 뭐랄까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게 증권 방송을 시작했던 적이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보면은요 1,000원 미만짜리였어요. 1,000원. 예, 미만짜리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권단이 지분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몹쓸 주식이었어요. 몹쓸 주식. 예,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예예예. 예, 예. 그 부분에서 이거를 살려 마려 그러는 채권단에서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 감자도 21대 1인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주총이 난리가 이거 2003년도 제 기억이 나. 그래서 지금 수정 주가로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안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가 200원대인가? 그래서 이게 추억이라고 예. 할 만한 종목이 됐군요. 거기다가 또 엄청나게 잠깐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주제 두 번째 주제로 가야 되나요? 예. 예,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예, 함께 보시죠. 예. 당시 가장 핫했던 종목들. 제가 약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저를 입문하게 해준 종목들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그때 핫했던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핫하게 들었던 종목들 한미약품과 아모레퍼시픽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최근의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추억? 추억도 아니죠.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이에요. 기억 정도.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아, 예, 예. 엄청난 또 흐름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액분 한번 하고 거기도 여러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이닉스가 더 많은 일이 있었지. 그렇겠죠. 거래량도 엄청났었거든요. 맨날 거래량 상위 1위 종목 하면은 거래 대금이 아니라 1위가 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나는 게 그때 당시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상무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예. 그래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때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주가는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국민주고 동전주다. 많은 애환이 담겨있다. 물론 기업 잘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투자자들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의 답변이 굉장히 감동이 컸는데 까먹었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아, 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두 번 출연하셨어요. 그때 한 다음에 그분이. 예.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하이닉스에 대한 많은 분들의 호응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제 게시판에서 많은 이야기들 올라오는 그런 게시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새 1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눈에 띄고 있어요. 예. 감회가 새롭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아 10만 원이네. 그래서 그때 만 원 넘고 7만 원 넘고 이럴 때도 와 이랬는데 10만 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또 수정 주가라는 게 참 대단하다. 사실 저도 신기하긴 하거든요. SK하이닉스 10만 원? 그 왜 맨날 김성훈 전문가님이 6만 원대 사라 그러잖아요. 네, 네. 6만 원대를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 6만 원보다 10만 원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거니까 10만 원 저도 개인적으로 신기한데 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뭐 200원, 700원 그러니까, 뭐 이 시대를 보셨는데 예. 10만 원을 보면은 참 감회가 남다르시네요. 하이닉스 주주총회 하면은 뭐
그냥 다 관심이 거기 쏠렸지. 옛날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예전만큼 이제 그때 하면 온 주주총회 가면서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2012년에 아마 SK 그룹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애환이 담길만큼 좀 잘 갔으면 좋겠어서 일단 핫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뭐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아모레퍼시가 한미약품 얘기했잖아요. 네네. 기아차, 현대차도 한때 풍미를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전 통신주도 기억이 나. 오. SK 그때 이제 막 걸리버 나오고. 예. 그게 현대전자 때 걸리버가 나왔거든요. 예예, 예, 그건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 함께 갔었던 통신주들도 기억에 남는데 SK텔레콤 그래도 꿋꿋하게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에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은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계속 볼까요? 아 정말 아픈 종목이었죠 하이닉스가. 예.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제가 아까도 이해가 안 돼. 예,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여쭤봤잖아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항상 보고 있는데 뭐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네. 2위가 SK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 근데 어느 순간에는 시가총액 2위 종목이 SK텔레콤이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때는 현대차가 2위였어. 네네. 어느 때는 은행주가 2위였어. 오. 어느 때는 현대중공업이 2위였어. 오. 굉장히 막 바뀌는 거예요. 시가총액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LG화학이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이게 10위권에 올라온 거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최상위권까지 올라오진 않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어느새 네이버가 4위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아 시대가 반영을 하는구나. 명석 앵커가 봤던 거죠. 바이오주가 이렇게 예. 코스닥의 시총 1위나 상위권에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들어왔을 때부터 이랬어요. 들어왔을 때부터 이랬어요. 그냥 코스닥은 바이오 천하였어요. 1위부터 10위 사이에 뭐 7개씩 들어있고 막 그랬어요. 오히려 저는 IT가 더 많거나 IT 기업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다음 있었을 때 이때 있었고 통신사들이 네. 있었을 때가 여기가 하나로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이럴 때가 LG텔레콤도 이쪽에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코스닥의 시총에 바이오주가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종목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그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하나 나올 뻔하긴 했었지. 호롱티슈진. 아, 예, 예. 예, 예. 그게 한번 나올 뻔했는데 일단은 모면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종목 기억이 남아요. 위조지폐 감별 기업이 하나 있었어. S로 시작돼. 와, 지금 생각하면 아예 말도 안 되는 기업이네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폐를 요즘은 쓰지를 않으니까. 아, 지금은? 네. 그러니까 네. 위조 지폐 가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났다. 그거 만약 지금 있었으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작전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깨에 있는 분들이 워낙 그쪽 M&A를 공격하고 완전 빈 깡통으로 기업을 만들어보면 상폐가 됐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 거기 주총에 사람들 가고 그러면서 그거 취재한다고 막 후배들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상폐가 됐어요. 굉장히 네. 좋은 기업인데도. 그러니까 없어진 기업도 있다는 얘기고 말씀도 드렸지만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은 원래 IT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투자사로 바뀌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만한 기업들?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없어서 네. 이제 없어질 기업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겠는데 근데 뭐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들은 당연히 조금 더 갈 것 같고 불안불안한 기업들은 조금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런 걸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끝까지 볼만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저력을 보면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도 계속 볼 것 같고 삼성전자는 1등에서 잘 내려올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아 근데 없어지면 안 되는 기업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있을 거는 계속 정말 봤던 기업들, 그러니까 시총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올라왔던 종목들은 딱 눈에 보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다고? 아 루비루비님 갑자기 사익감으로 하이닉스 다닌다고 거절했다는데. 아, 사위감이 왔는데 네, 하이닉스를 다니는데 거절했다고요? 네. 근데 사위를 맞이할 때는
하이닉스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아유. 사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사람이 중요한 아니, 거 아닙니까? 사람과 아내와의 그 사랑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루비루미님 그렇답니다. 아쉽네. 네. 아, 카카오도 참. 계속 있지 않을까요? 예,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로 변하긴 했지만 성장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도 가장 유력하죠. 네, 아, 그렇죠. 계속 카카오. 갈 수, 예. 네이버도 계속 갈 만하고. 당연히 가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국전력도 맞긴 맞네요. 한국전력이 설마 없어지진 않겠죠? 한국전력? 예. 전기 쓰는 한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되게 간단한 아, 갑자기 근데 질문이었어요. 너무 부진해서 주가가 아 그렇긴 하죠. 이렇게 가면 차라리 막 이런 예.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여러분들 투자자분들께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많이 부진한데 이거 답답하긴 어떻게 하죠, 기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꾸준하게 기업이 변화를 했어요. 아, 예. 네.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볼만한 종목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종목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 좋았다. 감사합니다. 네.